현장 경험이 많은 산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재직자들이 배움의 현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탄소 나노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인데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 교육은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탄소 나노 산업 전문 인력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연구원인 이근욱 씨는 회사 일을 잠시 미뤄두고 탄소 소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진 곳은 전북 완주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탄소 섬유 복합제의 열 경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워터젯 장비를 통해 소재가 가공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플라스틱 금형 쪽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워낙 이제 복합 소재라든지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에 이제 지식을 좀 더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나 실습들이 있다고 해서 교육생들은 탄소 섬유 복합제를 직접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섬유와 수지를 합쳐 열 가소성 복합제를 만들고 강도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이나 변형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 등을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실제 산업에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집니다. 좀 저가의 섬유를 이용한 그 합칠 또는 사칠물과 이런 컨티뉴스한 카본 파이버의 그 연합된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그 가성비가 높은 그런 그러면서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고요. 대여섯 명씩 조를 이룬 교육생들은 2박 3일 동안 탄소 소재 제조와 가공, 특성 분석에 이르는 공정을 순환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비를 다뤄보고 직접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실습이라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양한 뭐 이렇게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경험도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흔쾌히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업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부의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탄소 나노 산업협회가 주관합니다. 약 80명의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론 교육 후 국가 출연 연구원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산업 맞춤형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은 기초 소재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와 복합제, CNT, 그래핀 등은 고강도 경량화와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서 미래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 이에 따라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이 탄소 나노 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 I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